IT조선 정치현입니다. 오늘은 현대차가 내놓은 글로벌 소형 SUV 코나를 만나보러 나왔습니다. 먼저 디자인 한번 살펴보시죠. 디자인이 상당히 파격적인데요. 그동안 현대차에서 만나볼 수 없었던 그런 디자인입니다. 헤드램프가 상하로 이렇게 분리된 형상이 독특하네요. 측면 한번 볼까요? 이렇게 다양한 색상의 코나를 전시해 놨는데요. 이 색깔도 매력적이네요. 이 차는 1.6 터보 GDI 엔진과 7단 DCT 변속기를 탑재한 가솔린 모델입니다. 4륜구동 시스템도 탑재했네요. 실내 한번 타보죠. 차는 2030 세대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안쪽에도 포인트 컬러를 줘서 독특하네요. 이 디스플레이 모니터도 이렇게 돌출형으로 시인성이 좋게 장착을 해놨습니다. 전체적인 가죽 질감이나 플라스틱 질감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뒷좌석에 앉았는데 뒷좌석 공간도 넉넉합니다. 무릎 공간도 잘 나오고요. 소형 SUV치고는 머리 공간도 넉넉한 편입니다. 지금까지 코나를 살펴봤습니다. 이 차의 가격은 1800만원 수준부터 2400만원대에 판매가 되는데요. 글로벌 SUV 시장을 노린 모델인 만큼 어떤 반응을 얻을지 기대가 큽니다.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